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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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요즘 굉장히 뜨겁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우디의 Q7입니다. Q7에는 여러 가지 등급의 차량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Q7 45TDI 꽈트로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실게요. 자,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45TDI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본형 모델과 그 다음에 프리미엄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나눠져 있는 만큼 옵션과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옵션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하나씩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꽈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는데요. 독일 3사 BM으로 따진다면은 M스포츠 패키지, 그 다음에 벤츠로 칭한다면은 AMG 라인이 있듯이 아우디에서는 S라인 패키지가 약간 더 고성능의 바디룩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SUV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대형 사이즈의 SUV이다 보니까 딱 한눈에 보셔도 굉장히 우람하게 보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라이트는 당연히 LED로 들어가 있고요. 아우디만의 개인적인 심볼이 있다면은 바로 깜빡이를 켰을 때 깜빡거리지 않고 턴 시그널 형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비상 깜빡이를 켰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다른 브랜드 차량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턴 시그널 형식으로 나오기는 있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따로 튜닝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식의 턴 시그널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옛날에 아우디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LED 회사를 따로 가지고 있을 만큼 외부 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굉장히 아름답고 세련되어 있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옵션은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어찌되었든 뭐 1억 초반에 달하기 때문에 많은 옵션들을 탑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서라운드 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당연히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라인 패키지가 있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익스테리어를 자랑은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고급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크롬 라인으로 현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드 있고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측면은 어떤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이제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장점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게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가 들어갔다는 것을 한눈에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20인치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SUV가 갖춰야 될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꽈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S라인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휀다 쪽에 S라인이라는 배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Q7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차량 라인업이 BMW의 X5 30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LE가 되겠는데 사실 300D는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굳이 라인업을 따진다면은 아마 400D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 비해서 가장 우수한 점은 일단 가격대가 제일 낮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일 3사에 있어서는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외관 형태로 살짝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만약에 쿠페형을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Q7보다는 Q8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찌되었든 이 차량 대형 SUV이기 때문에 지상고가 일반 세단 혹은 다른 뭐 작은 SUV보다는 높은 편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성인 남성들은 뭐 신경을 안 쓸 수는 있겠지만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뭐 어린아이 노약자분들에게는 사실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지상고인데요. 기본적으로 X5랑 Q7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사이드 스텝이 BM과 아우디는 없어요. 벤츠가 이런 거는 참 섬세하게 잘 해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개의치 않다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애들한테는 조금 높지 않을까 싶은 게 장재현 팀장이 생각하는 한 가지의 아쉬움입니다. 자, 그리고 측면, 지금 제가 1열의 문을 열어서 아시겠지만 바로 도어 램프가 있습니다. 도어 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해가 쨍쨍하게 떠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뭐 지금과 같은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야간시 문을 열었을 때 은은하게 내려져 있는 도어 라이트를 함께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열에는 도어 램프가 있지만 2열에는 도어 램프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45TDI 일반형과 꽈트로 프리미엄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압축 도어, 뭐 흔히들 뭐 고스트 도어라고들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이 덜 닫혔어도 네, 이렇게 차량 스스로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문을 닫아주는 압축 도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형에는 없다는 점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게 잘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3사에 이제 있어서 SUV는 기본적으로 4륜구동을 다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Q7 역시 꽈트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레터링도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 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과연 후면은 어떠실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후면을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촬영 장소가 저희 회사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장소가 조금 어두워서 조명판을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반사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후면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물로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장 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다 뭐 요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좌측에 Q7 엠블럼 있고 프리미엄이라는 레터링은 없지만 45TDI 꽈트로라는 레터링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듀얼로 장착이 잘 되어 있고, 뭐 따로 머플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 공격적인 익스테리어는 없고 그냥 중간에 레이아웃 형태로 지금 크롬이 수평적으로 쭉 지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턴 시그널 역시 후방에서도 있다는 것을 한번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무난합니다. 하지만 45TDI 프리미엄 등급으로 채택을 했을 시 가장 크게 변하는 점 하나를 뽑으면 바로 승차 정원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자동차가 보통은 5인승으로 나오고 있지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7인승, 그러니까 3열 시트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어서 7인승 7명까지 탈 수 있는 승차 정원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트렁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3열의 시트를 플랫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차이점을 모르지만 여기서 시트를 올리게 되면은 확실히 3열 시트가 존재를 합니다. 수동으로 올려야 되냐? 아, 그런 번거로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이 차가 22년식인데 그렇겠어요. 자, 보시면은 버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좌측 2개의 버튼은 운전석 쪽에 3열 시트를 열고 닫고, 그 다음 오른쪽은 조수석의 시트를 열고 닫고 라는 버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터치는 아니네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이 차가 22년식인데 그렇겠어요. 원터치는 아니라서 버튼을 꾹 눌러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3열의 시트가 올라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만약에 트렁크를 좀 넓게 써야겠다라고 할 때에는 어려울 것 없이 버튼을 쭉 누르고 계시면은 지금과 같이 3열의 시트가 알아서 내려간다. 하지만 원터치는 아니기 때문에 시트가 다 올라오고 내려갈 때 동안은 버튼을 눌러야 있어야 된다는 단점은 조금 있네요. 자,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승차 정원이 2명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트렁크 공간이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약 740리터를 자랑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이게 좁다 그래서 2열을 넘겨야겠다 하시게 되면은 약 1900리터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일반형과도 차이가 없이 많은 짐을 수납을 할 수 있다라고 장재원 팀장은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Q7 프리미엄 모델에 대해서 외부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한번 이어갔다면 바로 넘어가서 실내로 한번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자, 이제 이렇게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우디가 너무 이쁩니다. 사실 BM, 벤츠, 아우디를 우리가 흔히들 이제 독일 3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각자의 색깔이 뚜렷합니다.
일단 BM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인 혹은 뭐 스포츠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하고 우아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우디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스포트한 BM과 그 다음에 럭셔리한 벤츠를 잘 조합시켜 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저는 아우디라는 브랜드에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45TDI 일반형이랑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프리미엄이랑 차이점을 또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부 트림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면을 터치를 하였을 때 그냥 터치가 아니라 햅틱 반응에 약간의 진동이 울리는 부분들도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점이자 단점인 게 바로 저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상하로 패널 자체를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을 시키는 거는 마찬가지이지만, 여기가 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차량들은 대부분이 이제 수납 공간으로 뽑아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판넬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센터 콘솔의 기본적인 용량도 너무나도 작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물티슈 한 통도 안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SUV가 공간의 활용도를 통해서 많이들 타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협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성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X5 30D와 그 다음에 GLE 400D와 스펙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패밀리카로 보통 많이들 쓰는 이 차량이 빨리 달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수치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밀리카로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2열 공간은 과연 얼만큼 넓고 얼만큼의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실게요. 이제 이렇게 2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아담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만큼 Q7이 굉장히 큰 대형 SUV라고 제가 한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담해 보이는 만큼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레그룸은 손바닥 하나 이상의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도 뭐 이 정도면은 웬만큼 체격이 있으신 남성분들이라고 하여도 뭐 크게 답답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능력치는 뭐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포전 에어컨도 있는데 아쉬운 점이, 선블라인드에 대한 성애자로서 한마디 드리면은 선블라인드가 없다? 이거는 저한테 조금의 감점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썬루프도 당연히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개방감은 그만큼 뛰어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만약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뭐 갈 수도 있고요. 뭐 사람이 뒤에 조금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등받이로 조금 앞으로 해서 조금은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착좌감이 그렇게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Q7 45TDI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우디의 Q7 45TDI 꽈트로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종류의 차종인 만큼 현재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재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2년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할인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은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장재원 팀장,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리스와 렌트에 대해서는 최고의 조건을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우디 같은 브랜드는 보통의 차종들이 자사의 파이낸스를 썼을 때, 그러니까 아우디 파이낸스를 썼을 때, 그리고 아우디 파이낸스가 아닌 타사의 캐피탈을 사용했을 때 할인율이 약 2%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2% 할인을 더해주니까 아우디 거를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우디 자사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2%를 덜 받는 타사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장재원 팀장은 놓치지 않고 견적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빠르게 최고의 조건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좋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장 팀장은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짠!